저는 전에 제가 다니던 사찰에서 조상 천도제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명절 때나 무슨 때만 되면 항상 예를 표했기 때문에 저희 조상님들은 다잘 가신 줄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4월 초파일 날 제가 절에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중에 어깨를 다치게 되었습니다. 어깨에다가 팔걸이를 하고 있으니까 눈에 띄었죠. 그래서 우연히 태명해 오스님을 뵈었는데 저한테 이제 자초지종 얘기를 들으시고는 용화 미륵 부처님께 제 얘기를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랬더니 아, 이만이만해서 보살내는 조상천도가 안 됐는데 그중 한그 조상이 보살을 데리고 가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분명히 천도제를 올려드렸는데요 하니까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조목조목 해주시면서 용화 미륵 부처님 얘기를 해주시는데 인사를 드리러 안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태명해 오스님을 따라서 용화 미륵 부처님께 인사를 올리러 갔지요. 그런데 딱 보는 순간에 시선을 마주칠 수가 없을 정도로 강력한 그런 에너지를 느꼈습니다. 두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미륵 부처님 말씀에 토를 달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아, 이분 말씀이 정말이구나. 이걸 누가 봐도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남편한테 얘기를 해서 천도제비를 마련을 했지요. 그리고 나서 천도제를 올려드렸는데 용화 미륵 부처님께서는 토굴에서 천도제비를 해주셨고, 천도를 해주셨고요. 주지스님과 저는 법당에서 뭐 거창하게 재물을 차렸거나 염불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향을 켜시고 그 주지스님께서는 그 제비를 손에 잡으시고 그렇게 천도제를 올려주셨는데 또한 가지 천도 시작하기 전부터 굉장한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천도 시작하기 전에 제가 법당에 미리 와서 앉아 있으니까 웬 조상님들이 그렇게 많은지요. 애들서부터 여자, 남자 할거 없이 두 줄로 쫙서 있는데 그 숫자가 어림잡아서 한 50명은 돼 보였습니다. 너무 좁아가지고요. 앞에 부처님 쪽을 향해서 미리 줄을 서 있는데 까치발 뛰고 서 있는 거예요. 너무 좁아서 몸을 부딪히면서. 그분들이 정말 이분이 부처님이 아니라면 그렇게 미리 와서 대기할 일도 없었겠죠. 그러고 나서 천도제가 시작하자마자 강력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우르릉 쾅 하면서 소리가 들리는데 그 진원지와 스님이 하나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막, 그 어떤 큰 에너지라고 할까요? 광명의 빛이 쫙 비치고요. 에너지의 소용돌이 속에서 아무도 접근 못할 큰 에너지를 제가 느꼈고요.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잠잠해지더니 또 어떤 모습이 보이느냐 하면 조상님들이 단체로 이동을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 곱게 색을 칠한 단청치를 한 마차였어요. 그런 마차에 그 사람들이 가득 타고 있는 게 느껴졌고요. 단체로 이동하는 거를 이제 보았는데 조금 있다가 또 다시 조용해지더니 그 제가 자란 곳이 예당평야였어요. 그 예당평야 같이 넓은 벌판에 그 별을 뵌 논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툭 트였죠. 그 낮게 서광이 쫙 비치는 겁니다. 저는 그게 광명의 빛인지도 몰랐어요. 그 광명의 빛이 너무나 쫙 깔려 있는데 눈부심이 말할 수가 없습니다. 속이 막 말할 수도 없이 후련했어요. 그래서 느낌으로 딱 알았죠. 아, 다 가셨구나. 그리고는 합장을 하고 지극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걸 제 눈으로 볼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제가 전에 다니던 절에서는 수없이 천도제를 해도 뭐가 보인다거나 들리거나 그런 거는 있을 수도 없었던 일이거든요. 너무 감동에 벅찼습니다. 그리고 나서 잠시 후에 법당에서 조상님들이 단체로 또 보이는 겁니다. 그 탱화에 계신 부처님이 열과 수 정도가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회색 두루마기를 입은 단체로 입으셨는데 저희 남편이 돈 낸 거를 어떻게 아시는지 참 기가 막히게 아시더라고요. 딱 이렇게 손을 포개가지고 살짝 옆으로 차서방 고맙네. 근데 제 생각에는 그게 고맙지만 미안하다는 뜻으로 생각이 됐어요. 얼굴을 살짝 옆으로 돌리시는데 단체 한 동작 한 목소리로 차서방 고맙네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렇게만 이제 본 줄 알았는데 벌써 이분들이 그 토굴에 찾아갔던 모양입니다. 나중에 법문을 해주시는데 조상님들이 토굴에 단체로 오셔가지고 용암이루 부처님께 큰 절을 올리면서 부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가셨다는 겁니다. 와, 너무나 통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무나 감사하죠. 이런 예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미륵 부처님을 만나서 천도를 올린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인데 제 눈으로 보게 됐고요. 또 그 증명을 두 눈 뜨고 앉아서 봤거든요. 법당에 앉아서요. 나중에 그 미륵 부처님께서 말씀하실 때 조상님들 잘 다 보내주셨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법당에서 본 내용이 바로 제대로 간 내용이었습니다. 그 전에 다니던 사찰이나 다른 곳에서 하는 거를 수없이 참관을 해봤고 제가 올려도 봤는데 그건 그냥 제 상상이었던 겁니다. 그냥 천도제비를 갖다가 올렸으니까 당연히 됐겠지. 나는 효도를 했구나. 이렇게 그냥 믿음으로, 느낌으로만 생각했던 거지. 그렇게 뵙기만 해도 그냥 에너지가 느껴져가지고요. 그 광명의 빛이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 옆에 계신 분들이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나쁜 게 있으면 그 자리에서 다 녹아내릴 것 같은 그런 위풍당당한 모습이었고 그런 에너지였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로 남편이 저한테 대하는 것도 전부 다 표정만 봐도 더 부드러운 걸 느꼈고요. 그리고 주변 지인들까지도 저한테 순조롭게 대하는 걸 느꼈습니다. 아, 이렇게 풀리기 시작하는구나. 지금 제 조카들을 보면 다 순조롭게 잘 풀리고 취직도 잘 됐고요. 그리고 뭐 보통 결혼하면 바로 집 사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조카들이 전부 그냥 원만하게 잘 집장만 해서 보기 좋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저는 미륵 부처님의 그 은덕으로 저희 조상님들이 제대로 가셨기 때문에 이렇게 술술 풀리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다른 곳에서 부모님 천도해 드리려고 분명히 다 애쓰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또 천도해 드리려고 하고 나서 또 해 드리고 이러시는 분들도 수도 없이 많으실 겁니다. 그렇게 헤매지 마시라는 말씀을 저는 꼭 권해드리고 싶고요. 이 세상에 둘도 없으신 용화 미륵 부처님, 그 광명의 빛 소용돌이 정말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광명의 빛이 무한합니다. 그 용화 미륵 부처님께 한 번이라도 오셔서 꼭 체험을 해보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마 오시면 속에 있는 체증이 뚫리실 걸로 저는 굳게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과 그 본인의
성취하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그 도력 높으신 용화 미륵 부처님께 꼭 와보시기를 간절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